남녀노소 누구나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공예장터, 청주에서 열리는 소나무길 프리마켓을 찾아갑니다. 문화데이트에서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문화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곳, 청주시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경남 함안의 맛과 역사를 즐길 수 있는 축제 현장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네. 자, 5월이 참 기념일이 많죠. 이제 어린이날, 어버이날 거쳐서 오늘은 드디어 스승의 날이 저희 앞에 맞아요. 다가와 있는데요. 네. 자, 뭐 혜선 씨도 혹시 뭐 생각나는 은사님, 뭐 연락하는 선생님 계세요? 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까지는 연락드리는 은사님이 계셨는데 바쁘다 보니까 핑계를 대면서 이게 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세월이 좀 지나면 어쩔 수 없이 뭐 사는 것도 좀 달라지게 되고 큰맘 먹고 이제 서로 연락해서 만나지 않으면 좀 어려울 때가 많은데요. 뭐 이런 날 그래도 문자로라도 혹시 연락 닿으신다면 전화로라도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오늘 같은 날 졸업 앨범 한번 구경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앨범 보시면서 학창 시절 추억도 좀 떠올려 보시고 그 사진 속에 선생님 오랜만에 뵈면서 아유 이제 나이 많이 드셨을 텐데 건강하시길 좀 빌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먼지 좀 수북하게 쌓여 있는 졸업 앨범을 꺼내서 좀 봐야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아침의 날씨와 생활 정보 알아봅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자 저희 아침에는 날씨를 전해주시는 날씨 선생님 우리 윤수진 캐스터. 요즘 한낮에는 날씨가 너무 더워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스승의 날인 오늘도 낮에는 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벌써 청주의 아침 기온이 17도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낮에도 강한 햇살이 내리쬐면서 더위가 이어지지만요. 일교차가 커서 낮과 밤의 기온 차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진천과 청주가 17도, 증평은 1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한낮인 기온이 많이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30도 가까이 오를 것으로 보여 덥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충북은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고요. 오후부터는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지만 오전과 밤 한때는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앞으로 낮 기온은 점점 더 올라서 주말까지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이번 주에는 비 소식은 없어서 계속해서 대기는 건조하겠습니다. 카네이션의 색깔에 따라서 여러 의미를 갖는데요. 우리가 많이 선물하는 붉은색 카네이션은 사랑과 존경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황색, 보라색, 파란색 카네이션도 선물하기 좋고요. 그런데 노란색 카네이션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경멸과 거절, 실망을 뜻한다고 하니까요. 신중하게 선물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문화가 있는 아침엔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박지은 리포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네. 오늘도 알찬 문화 여행을 준비했으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매주 즐거운 문화 이야기 들려주고 계신데 오늘은 어떤 곳 다녀오셨나요? 네, 저는 계절 중에서도 5월이 계절의 여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 5월을 흠뻑 느낄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을 다녀왔는데요. 청주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고 있는 소나무길 프리마켓에 다녀왔습니다. 네. 두 분이 아마 이곳을 아실 것 같아요. 소개해드릴 곳이 좀 유명하거든요. 유명하죠. 저도 가본 적은 없는데 이름은 맞아요. 많이 들어봤거든요. 예. 뭐 가서 뭐 생활용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공예 뭐 먹거리 뭐 두루두루두루 많이 구경할 수 있는 곳이라고 들어서 오늘 구경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예. 맞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물건들을 구경할 수가 있고요. 또 네. 저렴한 가격에 구매까지 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보물 같은 곳입니다. 저는 이번에 가서 소나무길 프리마켓 구경하면서 그중에 저도 셀러 중에서도 공예 작가들을 만나봤고요. 또 공예 작가들이 만든 아기자기한 공예품들을 구경하고 또 더물어 체험까지 하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보통은 이제 벼룩시장 플리마켓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프리마켓입니다. 그래서 청주시 중앙동에 있는 소나무길 프리마켓. 아, 저도 굉장히 좀 가보고 싶었던 곳인데요. 어떤 봄 풍경을 갖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문화가 아닌 아침엔 박진입니다. 아직도 공예하면 어렵다, 난해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신데요. 우리 지역 청주에서 열리는 소나무길 프리마켓에 가보시면 그런 편견을 깨끗이 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누가 가도 즐겁고 재미있게 공예를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공예품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시죠. 누구와 함께 어디를 가도 좋은 계절입니다. 이 봄, 남녀노소 부담 없이 공예를 즐기고 체험까지 할 수 있는 활기찬 공간으로 나들이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공예와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곳, 소나막길 프리마켓으로 봄 소풍 떠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가 되면 청주시 중앙동의 상가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북적 활기가 넘칩니다. 제가 있는 이곳, 청주에 사는 분들은 많이들 아실 텐데요. 차 없는 거리라고도 불리는 소나무길입니다. 아기자기한 상점도 정말 많고 거리가 예쁜데요. 이곳에 사람들이 많은 이유, 바로 소나무길 프리마켓이 열리기 때문인데요. 공예가들이 직접 만든 다양한 종류의 공예 작품을 구경하고 구매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흘리는 아기자기한 구매품들이 정말 많은데요. 구경할 게 많아서 이것저것 구경하다 보면 정말 하루가 부족할 것 같아요. 어, 저기 뭔가 만들고 계신데 체험할 수 있는 곳도 있나 봐요. 한번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열심히 사포질을 하는 체험객이 눈에 띄는 이곳. 뭘 하는 곳일까요? 여기 보니까 나무 향이 가득합니다. 나무 도마도 있고 스피커도 네. 있고 반지도 있고요. 네. 어, 여기는 목공예 하는 곳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일단 나무 반지랑 나무 도마 그리고 무전력 스피커를 주로 만들 가지고 나오고요. 그리고 나무 반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체험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가실 수 있게 해드리고 있어요. 아, 그럼 다 직접 만드신 거네요? 아, 네, 저희 지금 공방에서 직접 만들어서 가지고 나온 거고요. 요 스피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와, 정말 예뻐요. 이런 거는 저희가 컴퓨터 작업으로 해서 기계 가공하고 이렇게 제가 조립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탄생된 스피커예요. 이거 얼마예요? 탐나는데? 이거는 2만 원에 드리고 있어요. 2만 원이요? 네. 가격도 정말 착하네. 내 거 할래? 목공예 부스에서는 고퀄리티의 목공예품들을 착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요. 나무로 된 반지는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공예 초보자라 걱정된다고요? 전문가 사장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시니까 걱정은 넣어두세요. 이렇게요. 네, 반지를 돌리시면 조금 더 쉽게 돌리실 수 있어요. 이렇게요? 네. 반지 모양의 나무에 사포질을 해주는데요. 반지 안쪽과 바깥쪽을 고루 문질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불편함을 느끼시면은 좀 더 갈아주시고 좀 괜찮다 싶으면 그냥 끼시면 되시는 거예요. 네. 벌써 이렇게 가루가 보일 정도로 나무가 갈리고 있어요. 네네,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소나무 프리마켓에 참여하게 되신 게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아무래도 나무를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조금 더 나무가 어떤 색깔과 그리고 어떤 무늬가 있는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같이 오신 손님들과 좀 더 친분을 느끼시면서 그렇게 만드실 수 있어서 그 좋은 일이 될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됐어요. 네. 마지막으로 나무 반지의 변형을 막아주는 오일을 발라주면 완성입니다. 짠! 다 만들었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만들었다니. 아, 너무 뿌듯해요. 편하게 낄 수 있는 대로 만들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약간 정성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어렵지 않게 했어요. 10대, 20대 분들한테도 인기가 있고요. 중년 부부분들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 보면 저도 한결로 뿌듯하고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다양한 공예품을 즐길 수 있는 소나무길 프리마켓. 올해 벌써 9년째를 맞이했다는데요. 시작했을 때 2011년도쯤에 그냥 9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여기는 굉장히 한산했었어요. 진짜 흙바람이 날리고 사람들 인적도 없고. 근데 저희가 이제 그때 공예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들이 모여가지고 조금 조금씩 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상가분들도 좋고 시민분들이 함께 하시니까 또 좋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따로 홍보하지 않으셔도 다 나오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제일 좋은 건 우리 또 청주분들만 오시는 건 아니고 가까운 근교, 대전이나 아니면 멀리 서울, 인천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멋진 소나무가 아늑함을 주는 소나무길 프리마켓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활기를 띱니다.
여기 분주하게 손을 올리는 분은 뭘 만들고 계신 걸까요? 알록달록 예쁜 문양의 공예품들은 바로 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니까 도장을 찍어주는 곳인가 봐요. 네,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무늬에다가 직접 다 새긴 다음에 색을 다 입힌 거예요. 아기자기하고 예쁘다 싶으세요. 네. 그러면 손님들이 오면 자리에서 바로 도장을 여기서 고르시면은 제가 여기서 이름을 음각이나 양각을 선택하시면 직접 바로 새겨드려요, 즉석에서. 오래 걸리진 않아요? 한 10분에서 뭐 양각 같은 경우는 한 20분 넘게 걸리는데 빠르게 하는 거는 10분 정도면은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금방 나오네요. 네네. 작업하시는 모습 한번 구경해 볼까요? 먼저 도장에 새길 문양을 종이 위에 디자인합니다. 먼저 이렇게 디자인을 해놓고서 네. 그다음에 새기시는 거예요? 그렇죠. 디자인을 해놓고서는 반대로 새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전사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서는 이렇게 뒤집어서 전사를 하면 여기 새겨지거든요. 그런 다음 원하는 그림이 그려진 도장을 골라서 글씨를 새겨나가는데요.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해줘야 실수 없이 작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예, 저는 이제 오래돼서 이제 숙달이 됐으니까 이제 좀 이제 금방금방 하고 처음 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힘들죠. 이 소나무길 프리마켓에 참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한 지금 5년째 나오고 있어요. 5년째? 네. 사람들이 너무 이뻐해 주고 좋아해 주셔갖고 되게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바로 안 사신 경우에도 명함을 가져가셔서 나중에라도 꼭 주문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정말 홍보에 도움이 많이 되네요. 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완성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완성이 됐습니다. 한 5분 남짓 걸렸어요. 아침에는 우리만의 이 도장이 생겼는데요. 예쁘죠? 빨리 찍어보고 싶어요. 빨리 찍어볼까요? 네. 원하는 문양이 잘 새겨졌는지 인주를 묻혀 종이에 찍어보는데요. 짜잔! 멋진 도장이 탄생했네요. 자, 아직 끝이 아닙니다. 도장 찍은 자리에 금가루를 뿌리고 열 처리까지 해주면 근사한 네임택도 완성됩니다. 정말 예쁘죠? 나만의 도장, 이런 도장 하나 있으면 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이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많이들 좋아하세요. 결혼하실 때, 혼인 신고할 때 찍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인감 도장도 괜찮고 어린이들은 책 도장으로도 많이 하고요. 일단 옆면에다가는 또 의미 이렇게 문구도 새겨드리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좋아하세요. 활짝 핀 꽃들로 봄 분위기 가득한 소나무길 프리마켓. 이번엔 어떤 공예품을 만나볼까요? 여기 공예품이 정말 다양하다. 정말 예쁜데? 와, 이게 다 뭐예요? 사극에서나 보던 고풍스러운 공예품이 가득한 이곳은 한지 공예부수입니다. 소장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아름다운 자태가 정말 놀랍죠? 이게 다 한지 공예 작품인 거죠? 네. 오, 보니까 나무에 한지를 예쁘게 붙인 걸 한지 공예라고 하나 봐요. 한지 공예는 원래 예전부터 다 종이만 사용을 해요. 이 속 자재 자체가 다 종이예요. 종이를 겹쳐서 압축을 시켜서 강도가 탄탄해지는 거죠. 아, 이게 그러면은 나무가 아니라 종이라는 거군요? 네. 오, 단단해가지고 저는 당연히 나무인 줄 알았습니다. 보통 다들 그렇게 아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한지 공예 작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다 돼요. 다만 이제 크기에 따라서 간단한 소품 거울부터 우리 예전에 사극에 보시면 안방마님 경대라고 그래가지고 안방마님들 이렇게 경대 딱 피시잖아요. 그 경대부터 이렇게 이제 장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까지. 예전엔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던 한지 공예품. 요즘은 실용성에 멋까지 겸비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생활용품으로 인테리어 소품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탈색 공예라고 해서 검정색 한지를 탈색을 시켜요. 그러니까 원하는 취향에 따라서 어둡게 나올 수도 있고 밝게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똑같은 작품이 한 개도 안 나와요. 그렇겠네요. 어떻게 탈색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다를 테니까요. 어려워 보이는 한지 공예지만 이곳에서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올 만들어 볼 한지 공예품은 잘
작은 쟁반인데요. 한지봉에는 풀이 가장 중요해요. 이 풀은 밀가루로 직접 집에서 써온 거예요. 얼마큼 꼼꼼하게 칠해주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붓에 밀가루 풀을 고루 잘 묻혀준 후 쟁반의 내 모서리에 뭉치지 않도록 펴 발라줍니다. 그 위에 고운 색한지를 주름지지 않도록 살살 붙여주면 되는데요. 한지가 풀을 먹으면 부드러워져요.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 쉽게 예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게 한지입니다. 앞면은 물론 뒷면까지 꼼꼼하게 한지를 붙여야 보기 좋고 튼튼한 한지 궁예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마무리가 깔끔해지는 게 쉽게 낼 수 있는 게 한지예요. 자는 꼼꼼해야 돼요. 이 친구 쉬워서 매력 있는데요. 저 잘 못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예쁜 문양을 붙여주면 마무리. 풀이 바짝 마를 때까지 그늘에서 잘 말려줘야 오래 간다고 합니다. 짜잔! 금세 만들었죠? 어떠세요? 실생활에도 도움이 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또 제가 직접 만들었잖아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한지공예가 무엇인가, 한지공예가 과연 어떻게 돼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고요.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걸 보시면서 이런 걸 보여줘서 감사하다고 오히려 인사를 하고 가셔서 제가 그 맛에 여기로 9년 차 나오고 있습니다. 소나무길 프리마켓이 열리는 거리 곳곳에는 작은 무대도 마련돼 있습니다. 방문객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버스킹이 열리고요. 우리 지역에 끼 많은 청소년들의 멋진 공연 무대를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공예품과 함께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주말 나들이 장소로 그만이죠. 재밌는 것 같아요. 저희 꿈이랑 직결될 수 있는 곳이니까 지원해주신 청소년 수련관에도 너무 감사하고 저희끼리도 재밌게 즐길 수 있고 시민분들이랑도 참여할 수가 있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작가들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네, 일반 사람들이 자기들 취미로 요즘은 예쁘고 좋은 것들 많이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네. 직접 만든 걸 가지고 판매도 하시고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게 저희 또 소나무길 프리마켓의 특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소나무길 프리마켓. 매주 토요일 이곳에서는 예쁜 공예품들을 만나고 즐기고 배울 수도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라도 쉽게 즐길 수 있는 공예 장터. 소나무길 프리마켓에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누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올해로 9년째를 맞이했다고 하니까 소나무길 프리마켓이 생각보다 긴 역사를 가지고 있구나 싶고요. 놀랐어요. 그리고 규모도 제법 크고 다른 지역에서까지 찾아온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꼭 가봐야 되겠어요. 네. 규모가 일단 정말 커요. 일단 프리마켓이 열릴 때마다 기본적으로 60여 팀이 참여를 하니까 정말 규모가 크죠. 청주시 중앙동 이곳이 차 없는 거리 일대인데요. 매주 토요일만 되면 부스로 가득 채워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정도로 참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셀러분들을 보면요. 이제 막 공예에 입문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공예품을 선보이고 싶으니까 나오기도 하고요. 네. 또 공방을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 홍보할 길이 많이 없잖아요. 홍보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 프리마켓이 특색이 있는 게 꼭 전문 공예가들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시민분들 중에서도 집에서 핸드메이드로 만든 물품들을 가지고 나오고 싶은 분들 이렇게 다 같이 모이니까 참 다양하게 참여를 하고 있죠. 그렇군요. 지금 화면에서도 끝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제 공연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버스킹이나 뭐 공연 같은 것도 가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로 여행 가기에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주말에 집에만 있자니 아쉽고, 너무 답답하고 하시는 맞아요. 분들은 한번 나갔다 오시면 충분히 좋은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주말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발길이 이곳에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이곳이 대표적인 구도심 지역, 조금은 발길이 뜸해지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와 공예가들, 많은 시민들의 노력으로 함께 이곳이 많이 북적거리고 있어요. 네. 주변에는 예쁜 상점들, 맛집들도 많으니까요. 주말이면 많은 분들이 놀러 가시기도 하죠. 네. 저희 주말만 되면 이제 뭐 하지? 뭐 하고 놀지?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가서 친구들이랑 또 연인들이랑 가족들이랑 네. 공예품 만들어 보시면서 놀면은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것 같아요. 네. 저도 하나 아까 네네. 만들어 봤잖아요. 네. 아, 화면에서 갖고 나오셨군요. 네. 아까 뭐야? 만들었던 나무 네. 반지입니다. 아~ 나무 반지. 이렇게 낄 수 있고, 네. 네네. 기념품으로 참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직접 만들었으니까 더 의미도 있고요. 예예. 네, 재밌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도 하니까 공예품도 구경하고 체험도 네. 하고 공연도 즐기면서 주말 보내면 참 근사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나무 반지 탐나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데이트 코스로도 좋을 것 같고 아까 보니까 한지공에 어르신들도 가셔가지고 즐거운 공예품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에 꼭 나들이 겸 한번 나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잘 보겠습니다. 네.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함께 아침엔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공예품을 구성하고 구경하고 구매도 할 수 있는 곳으로 매주 네. 토요일 청주에서 열리는 이 프리마켓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했죠. 네. 1번 대나무길, 2번 전나무길, 3번 소나무길, 4번 감나무길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청주시 중앙동에서 열리고 있는 매주 토요일 땡땡땡길 프리마켓을 방금 계속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네.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주제 문자 오늘 지은 씨 있죠? 예. 네. 오늘이 5월 15일 스승의 날이니까요. 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스승과 보냈던 아니면 학창시절의 에피소드 함께 보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네. 혹시 사진이 있으면 옛날 사진 오랜만에 꺼내보면서 저희한테도 보내주세요. 그러면 당첨 확률이 더 올라갑니다. 네, 선생님하고 함께 찍은 사진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고요. 예, 학창시절에 오래된 좀 그 먼지 쌓인 그 사진도 한번 꺼내보셔서 함께 정답과 함께 지금 저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계속해서 문화데이트 이어가겠습니다. 네. 청주시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우리 학생들의 또 건강한 여가생활 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함께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청주시 청소년 수련관의 박윤아 선생님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일신여자고등학교 3학년 우한을 학생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 네. 네, 어서 나오십시오. 자, 먼저 우리 박윤아 선생님. 예. 네. 청주시 청소년 수련관 어떤 곳인지 잠깐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청주시 청소년 수련관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격 형성과 균형 있는 성장을 돕기 위해서 청주시가 설립하고 충북보건과학대학교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전문 기관입니다. 그래서 수련관에서는 청소년들의 자치 활동, 또 동아리 활동, 문화활동, 진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들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응원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곳에서 청소년들이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나요? 저희 수련관 같은 경우는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특성화되어 있는데요. 네. 복지, 교육, 창업, 건축, 기획, 여러 가지 분야에서 청소년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청소년들이 주말에 장애 청소년들이랑 1대1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제 아동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독거노인 댁에 찾아가서 벽화봉사 활동을 한다거나 주택개선봉사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또 청소년들이 직접 청소년 문화를 활성화시키고자 또 청소년 신문을 발간한다거나 네. 청소년 진로토크 콘서트를 직접 기획,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오늘 또 아까 소개해드렸습니다. 우한을 학생 함께 나와 있어요. 예. 동아리 활동 거기서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동아리인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자랑 한번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소속되어 있는 기구는 청소년 운영위원회라는 기구인데요.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의거해서 청소년 수련시설에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법적 기구입니다. 네. 저희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수련관의 운영 및 프로그램 등을 직접 자문하고 평가해서 수련관이 청소년들의 수요와 의견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네. 학생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이렇게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참 뿌듯한데 네. 자, 얼마 전 청소년 수련관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아주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현장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보시고 오시죠. 지난 4일 청주시 복대동의 한 상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청주시 청소년 수련관 학생들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 나눔축제로서 청주시 청소년 수련관 동아리 소속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나누고 봉사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주민들에게 청소년 문화를 좀 더 가까이서 이해하고 소통하고 느끼고 공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재능 나눔 공예 체험 부스들 우리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했다는데요. 향초 만들기 체험부터 꼬마 친구들이 좋아하는 페이스 페인팅, 요즘 인기 급상승 중인 슬라임 만들기 체험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유기견에 관한 펜슈들을 직접 디자인하고 기획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유기견에 관한 인식을 깨워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뜻깊은 활동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어린 아이들이 펜슈드 활동을 통해서 유기견에 관한 생각이 많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이 친구들은 이날 모금된 수익금 전액을 유기견 단체에 기부하기도 했다는데요. 정말 기특하죠? 저는 재밌었는데 그 펜시우드 할 때 제가 원래 강아지를 싫어하는데 강아지가 많이 버려지니까 이제도 뭐 싫어해도 좀 좋아하게 좀 됐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요. 언니 오빠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더 친근하게 더 재밌게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상가 앞에 마련된 작은 공연장에서는 청주시 청소년 수련관 동아리 학생들의 특별한 무대도 마련됐는데요. 지역에서 활동하는 공연팀이 자리해서 멋진 노래를 들려줬고요. 키 많은 청소년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 댄스 무대도 준비했습니다. 여기저기 환호성이 터져나오는 객석, 관람객들의 반응도 정말 뜨겁네요. 이런 거 할 수 있었는데 오늘은 가까이서 할 수 있어서 좀 더 재밌고 이런 기회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해서 많은 활동을 하는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진 재능을 함께 나누며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청소년들. 오늘보다 더 빛날 우리 친구들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네, 어린이날을 네. 맞이해서 재능 나눔 행사를 진행하셨는데 네. 즐거워한 학생들, 어린이들 모습 보니까 저도 참 뿌듯합니다. 선생님께 질문 드릴게요. 좀 행사 당일날 분위기 어땠나요? 영상에서 보셨듯이 정말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어린 친구들이 부모님 손 잡고 기다리면서까지 다양한 체험들을 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청소년 버스킹 공연까지 시민분들이 정말 앞에 나와서 춤추는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네. 되게 아이들 또 즐거워했고 또 준비했던 저희 청소년들도 굉장히 뿌듯했던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재능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눈다는 게 참 의미가 있는 일이잖아요. 행사 왔었던 시민들도 즐거웠겠지만 참여한 학생들도 참 좋았을 것 같거든요. 우한일 학생 어땠어요? 네, 저희가 이번 재능 나눔 축제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청주 시민을 위해서 우리 손으로 직접 축제를 만들어 나간다는 뿌듯함이 무척 컸는데요. 또 현장에서 많은 어린이들과 부모님이 웃으면서 체험하시는 모습을 보고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험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되게 뜻깊고도 큰 경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네. 아니 오늘 아까 앞서서 소나무길 프리마켓도 그랬는데 여기도 뭐 학생들 청소년들이 정말 그러니까요. 북적북적하고 네. 오늘 다 사람 많은 것만 저희가 모아서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뭐 동아리 활동도 하고 뭐 버스킹 공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로 저런 활동들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말로 긍정적인 좋은 영향들을 미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청소년들이 문화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교과서에서만 배울 수 없는 다양한 경험과 또 지혜들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시민들과 소통하기도 하고 또 지역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면서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아이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나를 찾고 적성을 찾으면서 진로를 찾아서 관련 학과로 이렇게 진학하는 등 네,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청소년들에게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청수시 청소년 수련원에서 이런 문화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생각도 할 것 같거든요. 어때요? 활동하면서 어떤 학교활동이나 사회활동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우선 수업 중심의 사제관계에서 벗어나서 선생님과 직접적인 교감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사제관계를 경험하면서 선생님과의 유대관계를 쌓을 수 있는 경험이 참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또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또 대인관계, 를 유지하는 방법을 배울 뿐만 아니라 또 그 과정에서 나 자신과 소통하고 나 자신을 아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이 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똑부러집니다. 우리 그러니까요. 학생. 네. 우리 우한일 학생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는 시기일 것 같아요.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나 뭐 바라는 점 같은 거 있으면. 네, 우선 제가 우선 바라고 있는 점은 우선 저희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우리 청주시 청소년의 권리를 위해서 더 다가가고 더 영향력이 큰 기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우리 청원이가 7월부터 진행하고자 하는 청주시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캠페인이 있어요. 그 캠페인이 우리 청주시 청소년들에게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캠페인 뭐 어떤 캠페인인가요? 네, 청소년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근로 환경을 개선하자는 네, 좋습니다. 자, 청주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서 아, 우리 아이도 저렇게 가서 뭔가 활동도 하고 자기의 진로도 좀 찾아볼 수 있는 좋은 길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네, 방송 보시면서 정말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네네. 저희 청주시 청소년 수련관 페이스북이 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통해서 모집 공고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연말에 1년 동안 함께할 친구들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청주시 청소년 수련관의 어떤 다양한 활동들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큰 진로 등 포함해서 모든 면에서 많은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청주시 청소년 수련관의 박유나 선생님 님 네. 그리고 우한일 학생 고맙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발목과 무릎을 유연하게 해주고 허벅지 앞쪽을 스트레칭 해줌으로써 다리 부종에도 도움이 되며 다리 라인을 매끈하게 만들 수 있는 동작 누분 자세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한쪽 무릎을 바깥쪽으로 구부려서 오른쪽 무릎 구부려 발등이 바다, 엉덩이 옆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반대쪽 무릎도 구부려서 발등이 바다. 그 다음 팔꿈치를 구부려서 한쪽 먼저 바닥으로 내려놓고 반대쪽도 내려놓고요. 천천히 등, 그 다음에 어깨, 머리가 닿을 수 있도록 누워주실 거예요. 이때 복부는 늘려주고 허리는 편안하게 위치하고요. 목과 어깨는 긴장감을 풀어주시고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려 팔꿈치를 구부려 양손으로 팔꿈치를 감싸줍니다. 어깨 긴장감을 풀고 허벅지 앞쪽이 늘어나는 걸 느끼면서 스트레칭 해주실게요. 이때 무릎이 떨어지지 않게 무릎을 더 바닥으로 눌러주고요. 허리는 편안하게 놓아주실 거예요. 한 손 발에다가 위치 한쪽 팔꿈치를 구부려 바닥으로 내려놓고 반대쪽도 내려놓으며 천장을 보고 눕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복부를 늘려주고 척추를 위로 편안하게 끌어올린 상태로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려 손으로 팔꿈치를 잡아줄게요. 어깨 긴장감을 풀어주고 호흡을 마시고 내쉬고 상체에 힘을 빼서 편안하게 유지해줄게요. 호흡을 다섯 번 정도 반복하는 동안 허벅지 안쪽이 스트레칭됨을 느껴주실게요. 그대로 손을 풀러서 양손으로 발을 잡고 팔꿈치 한쪽 한쪽 구부려 반동을 써서 상체를 일으켜줍니다. 그대로 접었던 다리를 풀고 반대다리도 풀어서 처음과 같은 자세에서 동작 마무리 해주실게요. 다섯 번 정도 해주시고 열 번 반복해주실게요.
네. 자, 1분 홈트 만나봤습니다. 오늘 동작은 일어나다 못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자, 저희는 아침엔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다양한 공예품을 구경하고 구매도 할 수 있는 매주 토요일 청주시에 열리는 프리마켓의 이름 무엇일까요? 네. 입니다. 보기 아래 나가고 있습니다. 1번 대나무길, 2번 전나무길, 3번 소나무길, 4번 감나무길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9년째 청주시 중앙동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네, 그런 나무가 될 것 같아요. 네. 자, 정답 문자는 샵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문자는요. 여러분들 학창시절 선생님과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추억담 네. 함께 찍은 사진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스승의 날답게 네. 여러분 또 정답과 함께 주제 문자까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경남 함안에서는 함안의 맛과 역사를 함께 또 즐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축제 현장이 열렸다고 하죠. 네, 경남 함안은요, 그 옛날 고대 왕국 아라가야의 땅인데요. 가야의 역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아라 문화제와 수박 축제가 함안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네, 아라 문화 처음 들어보는데요. 자, 이렇게 역사도 공부할 수 있고 네. 또 유명한 함안 수박도 즐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축제 현장으로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내가 바로 아라가야의 왕이오. 왕이 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일의 왕일세. 함안 아라문화제와 꿀수막의 만남. 참 다양하기 좋다. 하지만 저와 나. 그 생생한 역사 속으로 출발. 마리산 구릉을 따라 삼국시대에 혼이 살아있는 아라가야의 옛 도읍지 함안. 1500년 전, 그 찬란했던 아라가야의 역사가 되살아났다. 네, 제30회 함안 아라 문화제는 아라가야 불꽃 왕성을 중심으로 해서 아라가야 역사 문화라든지 아라가야 또 병력 문화 체험, 아라가야 철기 문화 체험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라가야의 얼과 시기를 계승하고 함안의 안정과 국민 화합을 기원하는 대표적인 축제인데 삼국시대의 전통 미무진 가마에 탑승한 이들 대체 누구신지? 네, 아라 대왕입니다. 아라 여왕입니다. 그리고 이 왕들을 모시는 아라가야 고치대까지. 아라가야 고치대는 북과 군은 악기를 가지고 아라가야의 귀족이나 왕이 행렬 행차를 할 때 재현한 작품입니다. 손 맞춰 발 맞춰 앞으로 앞으로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듯 강렬하고 인상적인 아라대왕 행차 공연. 초! 뿅! 가장술 가장이지. 옛날 그 고전을 살린 고전을 살리가지고 좀 이미지 좀 시선을 사로잡는 화려한 분장과 의상들. 조우관이라는 모자입니다. 가야 시대 두구 위에 장식을 하는 이 유물이 있습니다. 그 유물을 모티브로 해서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이번엔 직접 아라가야 병사와 왕으로 변신. 왕이나 병사를 체험하고요. 같이 사진도 찍으면서 추억을 나누고 싶어요. 용포와 각들이 갇혀 입고 에헴, 걔 누구 없느냐? 옷을 입으니까 되게 재밌고 실감이 나네요. 왕이 된 실감이 나네요. 짐이 말하노니 대신들은 듣거라. 오늘 수박 축제에 모두들 즐기도록 하라. 왕의 말씀을 받들어 수박축제 현장으로 이동. 계절을 선도하는 함안의 명물이 깨어났다. 함안 수박 알아주잖아요. 향도 좋고 맛도 좋고. 얘기 좀 해. 무려 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과일의 왕 함안 꿀수박. 기후도
중요하지만은 농가에서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기술 습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겨울 수박은 80% 생산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듬해 4월, 5월, 6월 달까지 소비자의 입맛에 맞게 다양하게 재배하고 있습니다. 수박 산업 특구 위험을 자랑하는 컬러 수박. 야, 노랑 수박. 호박 아닙니까 호박? 야, 호박 아니고 노랑 수박. 입자가 또 다른 수박보다 아삭해. 홍삼 캔디 맛이네요. 노랑 수박은 일반 달달한 사탕 맛인데 이거 홍삼 캔디 맛이네요. 맛있습니다. 그리고 수박의 편견을 과감하게 깨부순다. 거꾸로 매달린 수박. 세상이 좋아서 수박도 하는 수박이 있다고 그런 게 통해서 일대로 열리는 게. 게다가 수박이라고 다 둥근 게 아니다. 사랑이 넘치는 하트 수박에 네모 반듯한 노랑 수박까지. 수박이 둥근 게 아니야. 다 둥근 게 아닌데. 저 모양이 신기해요. 이 색상은 처음 봤어요. 수학 관계로 제가 호명을 해드리게 되는지요. 널리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참 다양하기 좋다. 눈으로 즐겼으면 입으로 맛볼 차례. 하나 쉬지 마고 빨리 해라. 소박 좀 못 죽었네. 그걸 완전 막 부심하게 그냥 막. 같이 합니다. 같이. 어서 같이 하는 거라 가지고. 수박 축제 백미. 화채를 향한 전투적인 칼질이 시작됐는데 이게 다 몇 통이래요? 80통. 넣기 나름, 넣기 나름인데 오늘은 80개면 쓸 거야. 안 힘드십니까? 어깨가 아프겠는데. 안 그래도 땀이 납니다. 다리 아파 죽겠다. 하지만 수박은 자고로 통 크게 먹어야 맛있는 법. 대형 양푸리에 가득 들이붓고 시원하게 얼음 동동. 제일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소박이 하만소박이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하만에서 소박이 출발돼야 전국으로 출발된다. 고사히 완성된 수박 화채. 향이 엄청 좋은 소박이라고 13벌이. 우와. 야, 진짜 작품이네요. 나중에 시작 전부터 폭발적인 인기. 빨리 먹어서 먹으려고 빨리 먹으려고 빨리. 아니 그리 맛있습니까? 맛있지 수박. 과일 중에 수박이 제일 맛있지.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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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 사각 시원한 수박. 인심 좋고 맛도 좋은 하만 수박 대령이에요. 시원해? 말로는 표현 못할 극강의 단맛. 5분 만에 싹쓸이 매진이다. 늦게 와가 못 잡사. 아니 이거 봐보고 어떻게 살아요? 좀 더 줘야지. 수박을 갖다 칠지게 세분들을 싹 다 칠지게 그냥 100개로 돼야 돼. 아니 지금 와서 국밥 먹다 늦었어요. 근데 지금 한 채를 먹어야 배가 불러요. 아쉬운 따나. 잡사봐 잡사봐 잡사봐. 아쉽다. 바로 가는 중인데 그래 이거 앉아 쉰다 이거. 그래서 막간을 활용한 위로곡 한 소절. 울지 마라 울긴데 오라. 잘한다. 극하. 맛깔스러운 생김새처럼 동글동글 뒹굴뒹굴 하마드 제철 보험수박. 그 꿀맛 한번 맛봤다면 빈손으로 갈 수 있나요? 마트보다 훨씬 싼데 저렴하게 나가요. 이게 같은 게 한 22,000원 아까 얘기하시더라고요. 마트에서 지금 여긴 17,000원 이렇게 팔고 있어요. 그 인기를 증명이라도 하듯 바리바리 한 10번 정도 날랐어요. 아마 5번 내도록 계속 올 것 같아요. 아라가야가 재보니까 하만에 와서 체험도 하고 수박도 먹고 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현재를 사는 아라가야의 거룩한 역사와 남들보다 한 발 빠른 달고 진한 봄 수박의 역사까지
몽땅 함원에서 만나요. 네. 자, 잘 만나보고 왔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공예품을 구경하고 구매도 할 수 있는 곳으로 매주 토요일 청주시에서 열리는 프리마켓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의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3번 네. 소나무길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네 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0834님, 5075님, 그리고 3032님, 2795님 축하드립니다. 네. 자, 우리 0834님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초등학교 시절에 선생님께서 일기 쓰기 숙제를 검사하시면서 끝에 빨간 글씨로 몇 줄 적어주시는 게 얼마나 재밌던지 지금 생각하면 네네. 이게 꼭 SNS에 댓글 그러네요. 달리는 재미와 비슷하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맞아요. 선생님도 이렇게 코멘트에 적어주시는 거 그리고 하나하나가 참 소중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네. 예. 자, 5075님 중학교 3학년 때 수학 선생님이 너무 잘생기셨어요. 잘 보이고 싶어서 코피까지 흘리면서 수학 공부를 했었네요. 부강중학교에 근무하셨던 이한복 선생님 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 잘생긴 선생님 사진 한번 올려주셨으면 저희가 함께 그러니까요. 좀 봤을 텐데 네. 아 그래요 이런 거 있어요 선생님 맞아요 선생님 덕분에 네.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는 맞아요 잘생기거나 예쁘시거나 네. 아니면 또 선생님이 이렇게 좀 이렇게 좋은 격려 한마디에 막 마음이 동해서 네, 그런 경우들이 있죠 네 자, 그리고 3032님 학창시절에 친구들과 보충수업하기 싫어가지고 일명 개구멍으로 탈출했다가 선생님한테 걸려서 학교 주변에 풀 뽑았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요? 다들 있는 거죠? 네, 한 네. 번쯤은 있을 법한 학창시절의 에피소드였고요. 2795님께서는 아이들이 편지를 써서 학교에 담임선생님께 드린다고 갔어요. 어리다고만 생각했는데 김영란법 이야기하면서 선생님께서 돈으로 사오는 것은 하지 말아라 하셔서 꼭 지켜야 된다고 그리고 요즘은 이것 때문에 풍경도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고 우리 때만 해도 막 분필로 책 칠판에다 막 가득 막 이렇게 맞아요. 막 펴놓고 뭐 꽃도 갖다 놓고 선물 갖다 놓고 이게 옛날 풍경이었는데 요즘은 꽃 하나도 정말 예 네. 다만 그래도 평상시에 선생님을 좀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좀 갖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예. 자, 네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겠고요 아침에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문화 다양성 주간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워낙 다양한 인종들이 한데 모여서 사는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간에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또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하는 것들 프로그램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기간에 이제 문화 다양성 주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가족을 이루고 사는 외국인 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네. 지난 2015년부터 문화 다양성 주간을 지정해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 문화 다양성 주간은 바로 다음 주 화요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네. 이날 전국 곳곳에서 문화 다양성을 심어주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된다고 하죠.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 진천을 시작으로 해서 25일엔 포은 그리고 26일에는 제천에서 학부모님 그리고 또 초등학생 우리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계 각국의 문화다양성 동아구연과 또 체험활동이 함께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관심 있는 학부모와 초등학생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요. 네. 충북문화재단 홈페이지 보시면 자세한 정보 얻으실 수 있으시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내일 아침엔 이 시간에는요. 여름철에 어떻게 보면 대표 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막국수 시원하게 초계국수까지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네, 생생한 플러스에서는 청년 여성에게 기회는 평등은 있는가라는 주제로 충북 여성재단 유정미 연구원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 꼬마꼬마에서 상품을 드립니다.